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정오 1시입니다. 며칠 전에 시리아에서 이 미사일과 화학무기 개발을 지휘하는 과학자 아지스 에슈브라는 사람이 그 연구소가 있는 하마에서 차를 탔다가 차량 폭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운전사와 함께 죽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이게 모사드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꾸민 암살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습니다.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부인 또는 시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사건이 범인이 잡혔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모사드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암살 사건이 최근 4년 동안 네 번째입니다. 이게 네 번째.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암살단을 해외로 보내가지고 네 번째 죽인 경우죠. 에슈버. 이 에슈버라는 사람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미사일에서는 고체 연료 개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연구소라고 불리는 그 부서의 섹터 4, 그러니까 제4부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아사드 독재자 아사드의 아주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지시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이스라엘이 주목해서 본 거는 아마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지금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가지고 수천 명의 병력을 지금 시리아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이 조종하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런 세력이 시리아에서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리아 내전이 끝나도 아사드가 지금 진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압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시리아에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이 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이란 기지를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된 아지스 에슈브는 이란 그리고 헤즈볼라와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일종의 암살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암살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암살을 했느냐 하면은 이란 과학자는 암살해가지고 죽은 게두 자리 숫자네요. 두 자리 숫자. 7년 전에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이 권력을 잡고 있는 혁명수비대의 R&D 담당 사령관을 그 사무실에서 폭사를 했는데, 다른 16명과 같이 죽어가지고 7명이 죽었습니다. 이 무기 개발한다고 그렇게 한 거죠. 이란은 아시다시피 북한과 협조해가지고 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유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 암살한 게 하마스. 이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 이 과격단체죠. 하마스의 정밀 무기 구입 담당자를 두바이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3명을 죽인, 암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2010년이네요. 2010년. 이 이스라엘은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이란 그리고 시리아에서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이집트는 아닙니다. 이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또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실을 말리기 위해서 이핵 기술자 그리고 미사일 기술자를 중점적으로 지금 암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살하는데
이게 무슨 뭐 우방국이고 뭐고 하는 이것도 없습니다. 예, 근데 카나다,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카나다 과학자가요, 1980년대에 후세인의 이라크 정권과 협력해가지고 핵폭탄을 쓸수 있는 아주 사정거리가 멀리 나가는 대포를 개발하는 데 종사를 하니까 이 벨기에 브뤼셀의 한 아파트 문을 노크를 했다가 그 캐나다 과학자가 나오니까 거기서 5발 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제랄드란 사람인데 이 사람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유럽 기술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비슷한 운명을 맞지 않으려면은 내일부터 일하러 가지 말라. 뭐 이런 협박을 막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테러를 당하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이스라엘과 한국은 상무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가를 세운다면 상당히 상무정신을 재건한 두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한국과 다른 거는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보복 의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천안함 때 얻어맞고 연평도 때 얻어맞아도 보복을 안 해요. 심지어 북한이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미얀마에서 전두환 대통령 죽이려고 하다가 전 대통령 살아났지만 17명의 장차관급을 죽인 1983년 10월 9일 한글날의 그 아웅산 테러를 당하고도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없는 거죠. 이게 뭐 정의감도 없고 인간의 기본 윤리를 갖지 못했다고 봐야죠. 보복, 악에 대해서 보복, 적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집단은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도 그게 헛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한국에 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던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이 회고록에 적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니까 왜 북한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은 왜 그럴까? 이렇게 보복 능력이 없는 대한민국의 군대, 기무사, 국정원이 지금 좌파 정권 하에서 이렇게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은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당한 그 역사를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세 사람은 우리가 암살을 했어야 됩니다. 그세 사람을 암살한다고 해가지고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에요. 전범 아닙니까? 전범. 한국인 300만 명을 죽인 자들인데, 더구나 1974년 8월 15일에 유경수 여사를 죽인 문세광의 배후 조종자가 김호룡이란 자인데, 이 제일동포입니다. 제일동포. 문세광을 보습해가지고 북한 공작원과 연결시켜서 이 사건을 꾸민 자는 제가 알아보니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오사카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선조 때는 그래도 민비를 시해한 데 가담했던 한국인을 우범선인데 일본에 피해 있으니까 고종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고영근이라는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힘없는 고종도 보복을 하는데 힘 있는 대한민국의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보복을 할줄 몰라요. 보복할 줄 모르는 국가는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이게? 단체죠, 단체. 단체.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 근데 1972년에 뮌헨 올림픽 때 블랙 세템버 이 조직이 들어와가지고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들 코치를 죽이니까 그 뒤에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관련자를 2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20년 동안 추적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외국 엉뚱한 사람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외교 문제가 생겨도 구애받지 않고 계속 암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자는 죽인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암살 명령을 누가 내릴 수 있느냐 하면 수상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타냐후 수상만이 암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수상은 이 사람이 또 특공대 출신입니다. 특공대 장교 출신이고, 네타냐후 수상의 형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1976년의 엔테베 작전, 우간다에 납치되어 있는 비행기와 함께 납치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는 기상천외한 엔테베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네타냐후 수상의 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작전에서 피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이 사람 지휘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웅이 되고 그 동생인 네타냐후는 그 형의 후광을 얻고 지금 아주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암살 특공대 출신 국가 지도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종심이 아주 얕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기습을 허용하면 망합니다. 기습한 다음에 반격 안 됩니다. 기습을 허용하지 않으려면은 불안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암살, 아무한테나 암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다친다 하면은 암살도 전범 테러 집단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자유수단인 것입니다. 암살할 줄 모르는 정보기관과 암살을 할줄 아는 정보기관의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